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컷오프도 했고 또 갈수록 말도 거칠어지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과연 여당 대표가 나올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일단 관심이 걸린 선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 바로 당대표 본격 레이스와 안철수와 천하람 후보가 윤심을 얻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속에는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얘기해 본 다음에 후보 등록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식화된 울산 교육감 선거 이 문제도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울산 문제 전문가이신 울산매일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서 사실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포화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빈총도 안 맞는 게 좋은데 마치 이제 각설의쟁이가 대목장날 실수한 격이 됐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강하게 태클을 걸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예상을 하고 예. 이 말을 던졌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고 하는 예.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마디 던지면 집중포화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던진 말. 예.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데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들도 지금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예. 그런 계산을 하고 한 발언이다. 아니면 뭐 주변에 김기현 후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뭐 말실수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 이렇게 갈려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은 사실은 네. 이 발언이 나왔을 무렵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상승 기류에 있었던 말입니다. 상승 기류에 예.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발언 이후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11일, 12일 날 했던 여론조사 그리고 예.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서 또 13일에 또 했던 여론조사 예.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이게 뭐 오차범위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여기도 한 3.3포인트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에도 거의 대부분이 10%포인트 이상 그 앞서고 있거든요. 김기현 예, 후보가.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그 탄핵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찍으면 대통령에게 큰 상처 준다 이 얘기인 것 우리가 아는데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물어봤고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이 마당에 의도적이라 해도 왜 하필이면 탄핵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제기한 탄핵 발언에 대해서 아주 몰아붙입니다. 예. 뭐 어떤 정신 상태이게처럼 망상을 하느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분명히 이제 던지는 말 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 예.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당 대표 자리를 줘서 되겠냐. 그렇게 예. 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국민의힘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전신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2014년입니다. 2014년을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었고 예. 집권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 네. 한나라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았어요. 예. 그때도 지금처럼 당 안에 여러 가지 비박계, 친박계 이런 게 많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친박, 즉 청와대 쪽에서는 서청원 후보를 그렇죠. 밀었습니다. 서청원 후보를 밀었고 비박의 대표주자가 김무성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친박의 대표주자로 나온 서청원, 청와대의 막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예, 예. 당 대권은 결국은 대표를 김무성 대표가 잡았단 말입니다. 예. 잡고 난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김무성 의원이 그 김무성 당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 대통령 후보로서 여론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거기에 힘을 얻은 김무성 그 당대표가
독자적인 노선을 많이 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 그 탄핵까지 이어지는 예. 그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마음속 깊이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트라우마를 김기현 의원이 끄집어내 주는 거죠. 예. 끄집어내 가지고 위기감을 고취시키면서 결집을 도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결과치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로 그렇습니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결집 효과가 예.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지고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가를 물은 사람들에게 예.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실제로 당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인사께서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패널들은 울산이 아닌 다른 서울 지역에서 얘기하는 방송을 보면은 그 상대방의 실수나 실언을 학수고대하는 쪽, 안철수 쪽, 이쪽에서는 안철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말이 이제 지금까지 쭉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습니까? 검색이 되고 있고 네네. 지금도 뭐 안철수 나오면 무조건 뭐 MB 아바타 이렇게 검색될 정도로 예. 그 말실수 한마디가 아주 컸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지금 계속 이 뭡니까 탄핵 얘기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제가 돼야 될 거는 예. 말실수일 경우입니다. 네네. 말실수일 경우인데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예. 말실수가 아니고 네. 고도의 계산된 거다. 정략적인 말이다. 예. 센텐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이건 또 뭐냐면 사실은 안철수라는 분, 안철수 후보라는 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예. 대놓고 당신은 철새다. 예. 당신의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대권에 욕심 있는 분이 예.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뉘앙스를 통해 가지고 예. 당원들에게 그런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당내 집안 싸움이거든요. 집안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말실수로 해서 커다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이제 예. 이야기일 뿐입니다. 뿐이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거 예산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한때 김의원 후원회장까지 했던 신평 변호사 이분이 말이죠. 쓴소리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 신평 변호사도 왜 이런 얘기를 이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신평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은 예. 좀 빠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같이 보안해동 해가지고 예. 같이 손가락질 하면서 안철수에 대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면 예. 이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함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 같은 후원회장 하신 분은 또 슬쩍 빠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께서 내가 말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것 같은 말을 네. 안 꺼냈겠죠. 전략이나 전술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당 내부의 선거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건 당 안의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이고 예.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국민의힘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하나 말했는데 그 여론조사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예, 밝히고 가죠. 예, 그 여론조사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두 가지 여론조사인데 그냥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이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예. 18세 이상 전국의 남녀 2001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 그 김 후보가 예. 안 후보를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양자 대결에서도 김 후보가 52%, 안 후보 42%보다 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처를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제 3월 8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3월 8일도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예. 부산 울산 경남의 그 전체 합동 연설회가 부산에 열리지 있었어요. 않았습니까? 네. 열렸고 그리고 또 이제 TV 토론도 한 차례 있었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TV 토론회가 또 두 차례 있고 이제 본격적인 예.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이 시점에서 이런 여론조사들의 추세를 볼 때는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등으로 쫓아가는 후보는 굉장히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 암수를 쓸 수 있지만 네. 1등으로 앞서가는 후보는 굳이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탄핵 발언을 계속 치고 나가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아니고 이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김기현 후보가 좀 안정된 면모를 보여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내년의 총선이거든요. 예.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거 로드맵을 어느 정도 짜고 가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 어떤 선거 국면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예. 부산의 그 합동 연설의 현장 사진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열기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쪽의 지지도가 안철수 의원보다 조금 후보보다 조금 뒤처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앞서는데 여기 불경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지지도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예. 아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울산 교육감 선거로 얘기를 좀 넘겨보죠. 후보 등록 설명이도 하고 완전히 선거 분위기가 다 됐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네. 안 남았고요. 그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16일에 후보 등록 설명회도 있었고요. 현재까지 보수 진보 진영에서 두 명의 후보가 사실은 출마를 굳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선수들이 정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진보 쪽 두 명 보수적 두 명. 예. 2대 2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후보가 단일화 되느냐 아니면 단일화 되지 않을 것인가. 예. 이 부분, 그러니까 4파전이 될 것인가 2파전이 될 것인가 이런 구도에 대한 이야기 예. 이런 것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팽팽합니다. 팽팽하면 끊어진다는 것을 두 분, 네 명이 다 알 텐데 번연히 알면서 그대로 팽팽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진보라고 하는 쪽, 예. 진보라고 하는 쪽은 변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보수 쪽은 사실은 지금 분위기라면 두 명이 그대로 이제 선거판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진보 쪽은 사실은 이게 그 천창수 후보 자체가 예. 노키 후보의 남편이라는 네. 그런 후광도 가지고 있고 그 전 야권의 어떤 교육계, 진보 교육계의 범대표 주자인 것으로 지금 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구광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겠죠. 내가 진정한 노키 교육감의 뭐 정신을 계승했고 정책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제약 그러니까 진보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안 생각을 보죠. 안 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일화라는 거는 어떤 비등하거나 뭐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 일어나는 일인데 예. 이게 쉽게 일어나기 좀 힘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구광열 후보는 여러 번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름이 좀 알려진 분이고 예.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거든요. 예. 뭐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교육계 교육감 선거에 처음 나오는 분이기도 하고 예. 선거판에 처음 등판하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웅 네. 후보가 그 토론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또 여러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이제 높다 이 말씀인데, 이성으로 보는 어쨌든 토론에 나가면 좀 불리하지 않겠어요? 뭐 토론에 불리한 것도 있지만은 아까와 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지난번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고 득표율도 예. 어느 정도 상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가져졌고요. 예. 근데 이성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선 교단에서 교장 하시다가 뭐 활동이라고는 교총회장하고 뭐 이런 건 하셨지만 예.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민들에게는 낯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그 김종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 여론조사로 해서 단일을 한다. 예.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충분하게 그 보수 후보들이 정책 대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을필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보수 후보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을 때 그때 가서 단일을 하자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제 진보 진영도 뭐 거의 같은 형국이죠. 이 천창수 후보가 시민들에게는 노키 교육감의 남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고요. 오늘의 노키 교육감을 만든 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 후보의 입장도 단호해 보이고 구강열 교수도 만만치 않고 이분들 단일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 그 단일화 어떤 식으로 단일화 될 수도 있겠죠. 단일화 예.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구강열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이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뽑는 이야기로 잠깐 올라가면 옮겨가면 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깜깜이 기간에 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그 기간에 단일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그 투명하게 좀 상승작용을 하는 단일화가 있고 예. 갑자기 급하게 단일화하는 단일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보 쪽 단일화는 그런 상승작용을 일어날 만큼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의 단일화는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창수 후보 자체가 지금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히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명망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뭐 시민들에게는 좀 잘 안 알려지지만 네.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난 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쪽의 대표 주자로서 등판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등판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진보 쪽에서 그렇게 뭐 단일화를 쉽게 수용한다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노키 교육감의 남편입니다. 이런 걸 강조해주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문구를 잡아넣는 것까지 용인하는 단일화라면 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계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인지도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상위권. 상상 상위권이었거든요. 예, 예. 울산에도 교육 현장에 있는 분이나 학부모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열 후보가 뭐 노키 후보의 남편 천창수입니다를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예. 뭐 현실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안 물어봤지만 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바꿔서 생각을 하자면 노키 교육감의 남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뭡니까 세습하는 걸로 역효과 날 수 그런 이야기 없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뭐 교육감을 뭐 세습하느냐, 예.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사실은 그건 뭐 이제 세습이라는 측면보다는 예. 동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예. 뭐 세습이라고까지 할 만큼 그런 구도는 아니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 있단 있는데 말입니다. 예. 사실은 천창수 후보가 예. 교육감 출마를 처음에 굉장히 끓였거든요. 예, 예. 끓였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팩트고. 예. 그걸 이제 진보 진영이나 시민단체에서 막 진짜 밀라시켜서 등밀어서 나왔으니까 네. 이걸 세습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좀 뒤에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는데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다 뭉뚱그려서 정리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이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그 지금 김기현 당대표 선거. 예. 그 울산에 여당의 당대표가 한번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네. 왜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최근에 이제 김두겸 시장님도 그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던 중앙지방 그 뭐 협력협의회 이런 자리에서 예. 울산의 홀대 부분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예. 울산이 여러 가지 지금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도 많이 했는데 울산이 혜택 보는 게 뭐 있냐. 예. 기름값을 싸게 해야 되나. 예. 전기료를 뭐 절반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 혜택도 안 받는 이런 도시다. 예. 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그 목소리를 내는 저변에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 사실은 울산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 예. 실제로 울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없는 것의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 사람 이런 예. 인물들이 중앙에 많이 요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예. 그래서 울산의 목소리가 그만큼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김 시장이 한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당대표 하나 만든다면 울산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뭐 어떻게 뭐 부추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고 예.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구도로 볼 때 우리 울산에서 여당의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국적인 흐름이 어떠냐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거든요. 네. 살펴볼 때 역시 그 안철수라는 경쟁 후보가 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예. 이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의 내분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이런 여론, 예. 이런 것들이 김기현 후보에게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를 느닷없이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뜬금없이 시작된 선거지만 예.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 교육계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왔거든요. 네. 안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빨리 이 지금 교육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예. 안정된 교육감이 들어서서 교육의 울산 교육을 제대로 또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잘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결국 이 교육감 선거의 구도는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이나 예.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봐야 예.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볼 시기. 예. 자, 오늘도 울산매일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진영 이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